최태훈 회장님, 김기현 당대표님, 박대출 정책위의장님, 이철규 사무총장님 순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태훈 대한상위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와 정부, 기업 간의 소통이 절실한 이 시기에 김기현 대표님과 여당 새 지도부께서 상의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 정부 출범 1년이 되어가는데 예, 그간 여러 가지 세제 등 제도 환경이 개선되고 있어서 기업하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일례로 최근 첨단 사업 육성과 관련해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당정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굵직한 정책이 발표되고 있어서 경제계에는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기업의 대규모 투자 부담이 줄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첨단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전국의 15개 지역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그날 저도 회의에 참석해서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앞으로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코로나 이후 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또 주변에는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 이런 말도 가끔 들려옵니다.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조만간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은 국제 경제 질서 재편과 맞물려서 기업으로서는 대응이 쉽지 않은 전 상황입니다. 경제와 또 안보는 한 몸으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경쟁의 유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들 산업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고 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됩니다. 국회가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표님께서 평소 지역 발전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오늘 지역 상의에서도 상당히 많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대한상의에서 지역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으로 지역 경제가 위기 상황인데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나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인은 규제와 세제를 제로 수준으로 낮춰서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미래산업, 인구 소멸 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풀 수 있는 메가 샌드박스 조언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문화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엑스포 유치는 국가 대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경제계는 지난주 엑스포 현지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홍보에 총력전을 펼쳐왔습니다. 국회에서도 엑스포 성공 유치 결의안을 채택해 주셔서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국가적 현안인 만큼 정계, 재계, 각계각층의 힘을 결집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나누고 활발한 토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최태원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상의 우리 입원단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회장님들 이렇게 한꺼번에 뵙게 돼 아주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최태원 회장님은 엑스포 2030 월드 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해서 총 책임을 맡아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경제 발전을 물론이고 국익 증진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최 회장님께서 2021년 3월에 취임하시고 올해로 3년차를 맞고 계신데 취임부터 지금까지 대한상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대한상의가 민간과 정부의 경제협력가계로서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많이 발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최 회장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임원진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상의가 발표했던 국내 제조기업 302회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그 응답 기업의 66.3%가 적자를 내고 있거나 손익 분기 상황이라는 결과를 봤습니다. 기업 환경이 여전히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대 경제 주체로 가면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은 단연코 민간 부문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어렵다는 것은 가계와 정부의 어려움으로 바로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국민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 감소는 가계 위기를 촉발하며 가계 위기는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민간 경제가 주축이 되어서 나라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런 만큼 민간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물론 기업들의 좌우책도 당연히 우선되어야 하긴 하겠지만 세계 여러 경쟁 업체들과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하는 만큼 다른 업체들, 외국의 다른 업체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포함한 모든 제도의 전방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다리에 모래 주머니를 달고 뛰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민과 관이 힘을 합쳐서 기술 개발, 투자, 혁신으로 꺼져가는 생장 엔진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한 노력을 우리 국민의힘이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소수당의 한계 때문에 때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각종 법안 밀어붙이는 그런 세력과는 달리 우리 국민의힘은 경제 살리기 그리고 민간 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우리 대한민국 경제 발돋움하기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대한상의가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보여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대한상공회의소가 주도하는 신기업가 정신에 많은 기업인들이 동참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기술과 문화 그리고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풀어내자라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요구에 발맞추는 우리 기업인들의 노력에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경제단체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으로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시도도 대한상의가 보여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대한상의 소통 플랫폼이 운영 중에 있는데 사회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율적인 소통의 공간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안에 대한 공감과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이끌어내는데도 대한상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대 정신에 부응하는 기업인들의 노력과 소통을 강화할 모습 우리 정치권에서 특히 여당이 더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장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또 필요한 제안과 조언과 같은 것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여당의 정책위 의장을 포함한 지도부가 함께한 자리인 만큼 여러분들이 여기들 잘 받들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입니다. 오늘 간담회를 마련해 주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대한상의 회장단과 또 서울상의 회장단님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금방 활력을 되찾을 것 같은 대한민국 경제는 국제적인 3고 위기가 그리고 또 경제 침체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위기입니다. 오히려 끝나지 않는 경제 위기 터널 속에서 국민들도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상의가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대한상의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센터박스 지원센터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국정기조와 함께
각 산업 분야별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 외교 정상화를 바탕으로 한일 경제 교류가 정상화되는 중심에도 대한 상의가 있습니다. 어제도 6년 만에 한국과 일본 상의 간 실무 간담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시든 대못이든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혁신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다양한 건의사항도 정책위 차원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최대한 기업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에 모든 국민과 기업 그리고 당정이 원팀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책위 의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철규 사무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최태원 회장님과 우리 각 지역의 상위 회장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우리 경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여당의 사무총장 이전에 산자위원으로 계속 활동해왔고 또한 아직까지 우리 예결위에 여당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의원보다도 우리 경제 현실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 좀 이제 제자리를 찾을까 했는데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또 이 역시 조금 적응할까 했더니 곧바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그 국제금융계가 불안을 면치 못하고 있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직도 우리 국내에는 격해 쌓여있는 규제들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있고 또 일부 특권 귀족 노조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기업은 물론 우리 국민들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도 모자랄 판에 야당은 오히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파업 조장법을 밀어붙이며 우리 기업인들의 투자와 고용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인들의 의욕을 꺾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반경제적 입법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매우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 불철주야 경제를 뛰고 계신 우리 기업인들 덕분에 대한민국은 어렵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든 대한민국 경제의 불씨를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의 입장으로 세계를 무대로 봉변서주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외교 무대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져온 경제외교 성과를 실질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것은 오롯이 정치권과 기업인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 바탕 위에서 기업인들이 마음껏 혁신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이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오기 전에 10대 건의 과제를 읽어봤습니다. 대부분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 주신 것들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계가 가만히 있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현재 극심한 여소 야대의 구조하에서는 여당의 또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경제계도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셔야만 합니다. 노동시장의 왜곡이라든가 국제관계에 뒤틀어진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계를 옥죄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치워달라고 바로 수요자인 경제계가 목소리를 높일 때 야당도 부담을 느낄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늘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다음 기업이 잘 돼야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이 늘어서 국민이 잘 산다는 기조 아래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잘 받아들게
됐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진부할 수 있게 들리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이 말이 여러 번 사실로 증명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네 분의 인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참석자 소개로 가름하겠습니다. 참석자 소개 시에 안전자리에서 목례로 표하시고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석자 소개는 인사 말씀을 하신 네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을 가운데에서 시계 방향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서울상의측 참석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상의 부회장이신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님이십니다. 이형희 SK스펙스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금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왕용래 진천상공회의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걸 경주상공회의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계출 하만상공회의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창진 원주상공회의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석 통영상공회의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기옥 LSC푸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성호 안산상공회의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현덕 당진상공회의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준성 LG전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중이 간사이신 한무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석 대변인을 맡고 계신 강민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계신 구작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태희 상금부회장님의 대한상의 건의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상금부회장입니다. 최근 경제 진단과 대한상의 건의과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화면에 보시는 순서와 같습니다. 먼저 경제 상황에 대한 제인식이 되겠습니다. IMF, OECD 등 국내의 주요 기관에서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유독 한국만 낮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IMF 전망은 1.5%로 1월 0.3%포인트 낮춘 데 이어서 추가로 0.2%포인트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6개월째 줄어들고 있고 무역 수지는 13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제조업 생산도 5개월 연속 감소, 기업 재고는 19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상저, 하고로 하반기에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업계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위기 상황인데도 국민들 사회 전반에 위기의식이 실종되어 있다는 것이 더 걱정입니다. 대한상의는 국가경제의 빠른 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11가지 정책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속 입법 과제입니다. 기업의 투자와 수출 관련 애로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확대와 수출 진흥, 국가 전략기술 보호를 정부와 여당의 최우선 추진 과제로 삼아서 지원 대책 마련해 주시고 첨단 산업 육성을 더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특례 승인을 받은 과제들 중에 임시 허가를 받은 과제, 안정성이 확인된 과제, 파급 효과가 큰 과제부터 법안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상의에서는 정책 실험 단위를 규제 혁신에서 금융, 인력, 세제, R&D, 지자체 권한 대항 이항까지 확대하는 개념인 메가 샌드박스 제도를 설계하고 입법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후 건의 시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금산 분리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형벌 조항이 과도합니다.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적은 행위 유형은 형벌 조항을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지속추진 과제입니다. 지연되고 있는 과제들이 대부분인데요. 먼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근로시간 유연화에 있습니다. 주 69시간이라는 극단적인 예시에 휘말리지 말고 노동개혁의 첫 단추인 이번 법안을 정부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를 폐자로 만드는 대형마트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 전환 또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매한 법조문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사고 예방이라는 법 당초 법 취지에 맞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 발의 법안에 도입되어 있는 입법평가 제도를 의원 발의 법안에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대표이신 윤재욱 의원님을 비롯해서 현재 5개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요. 조속한 논의와 입법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신중입법 과제입니다. 먼저 현행 법체계와도 충돌하고 파업과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 개정 추진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ESG 공시의무화 법안도 신중한 수기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공시방식도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최근 경제진단과 건의과제에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